네, 안녕하세요. 단아표 GPC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세현이고요. 네, 저는 여신이에요. 여신? 나 이제 이름 얘기 안 하려고요. 네. 오늘 좀 바람, 이거 한번 해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왜 이래? 진실이야. 아니, 오늘 날씨가 네. 더워서 그런가 우리 은미 씨가 얇게 좀 찰랄하게 입고 온 것 같아. 네, 진짜 더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웠습니다. 아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얼굴 번들번들 거리죠? 이게 땀이야, 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건강식 좀 먹고 삼계탕 닭다리 좀 딱 뜯으면서 몸 건강하게 보양식 좀 드시라고 감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열을 열로 다스리라. 뽑아내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래요. 뭐라는 거야 이 사람. 지금 끝인사 하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번 달 표준 PC 소개해드려야죠. 자, 아무튼 네. 바나나 표준 PC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컴퓨터계의 새로운 바람이,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쌩쌩 불어라. 불었다 그래서. 이거 개들이. 샌디 브릿지의 그 열풍에 이어서 이제는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듀얼 코어. 바로 그 코어로 열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펜티엄은 보급형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바로 가성비죠.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나니까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요게 무슨 말로만 듣던 네. G620. 아. 네. 근데 이걸로 뭐 테스트 같은 거 좀 보여줄 수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오늘 테스트를 준비한 건요. G620과 E670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듀얼 코어긴 한데, 둘 다 듀얼 코어긴 한데, 조금 괜찮은 CPU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G620을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네. 오늘 우리가 테스트할 또 시간도 없고 예전에 묻지마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게 또 있더라고 어제 방송 보니까. 아이고 살짝 그걸로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묻어가려고 하는 거군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 다나 유저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일단 뭐 저희 동영상 보시면서 계속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보시죠 뭐. 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일단 왼쪽에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제 인텔 펜티엄 울프테일 E6700이고요. 네. 이번에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G620 CPU. 네. 일단 보시게 되면 동작 속도 낮아요 오히려. 클라 속도는 낮은데 네. 32 나노 공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 전력이라는 거고요. 네. 빠르다는 거죠. 렌더링이랑 인코딩하는 거 그리고 압축하는 것까지 해서 네. 세 가지 정도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진짜 빠르다. 빠르잖아. 오 진짜 빠르다. 비교가 안 되지. 네. 이게 이제 시네벤치 그 테스트라는 거잖아요. 오. 야, 진짜 차이가 아니, 난다. 같은 펜티엄인데.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지금 쿼드 코어가 아니에요. 듀얼 같은 듀얼 코어예요. 같은 듀얼 코어인데도 불구하고 3분 20초. 3분 38초. 거의 뭐 18초 차이 나는 거죠.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인코딩 하는 것들 보여드릴 텐데. 네. 사실 지금 속도가... 20배속으로 빨리 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좀 빨리 느껴지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거의 1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거의 1분 차이 나네. 진짜. 요거 대박이다. 클럭스가 이게 더 지금 낮은데? 그러니까요. 나도 클럭스가 이게 더 낮은데. 이야, 희한하다. 이건 압축하는 프로그램. 2.6GB를 12,479파일을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압축을 하는 건데. 네. 아, 차이가 좀 크다. 그러니까요. 속도 봐. 올라가는 것 봐. 저는 별로 차이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솔직히? 나 솔직히 질 줄 알았어요. 네. 끝났네. 끝났어요. 5분 44초. 야, 이것도 거의 1분 차이. 1분 차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가성비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단화 표지 PC 지금 40만원대 표지 PC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네. 어떤 CPU를 줘야 될까 고민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샌디 브릿지 CPU를 다시 한번 달아. 게임보드 좀 비싼 거 올려야 되는데 고민도 네. 되고.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G620이 되는 거죠. 아니, 진짜 가격이 10,000원? 정도 낮아졌는데도 그러니까. 성능은 아까 비교해서 보여드렸지만 맞아요. 훨씬 좋아졌어요. 최고죠. 네. 이게 그냥 펜티엄이 아니라 네? 샌디 브릿지 그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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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자. 웃지 마. 다시 할 거야. 아 겁내기요. 옛날에 그 엔비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 이때도 있었어요. 네. 엔비다. 엔비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엔비다. 엔비다 괜찮아. 귀엽다. 자, 다음으로 메인보드는요. 폭스콘의 H61MXV-B3 PC 디렉트입니다. 이거죠. 오, 작아. 작아요, 작아. 네. 아, 오늘 미니멀리즘 벌써 얘기해도 좀 덜할까 모르겠는데. 네. 일단 작은 그 느낌이
일단 작으니까 좋은 것 같고 뭐 H6화나 B3 스태핑이 들어갔으니까 네. 좀 더 안정적이고 듀얼 코어 CPU와 좀 이렇게 아구가 맞다는 거죠. 그건 좋은 건 있는데 네. 가벼운 게 뭐가 좋다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는지 네. 모르겠어. 일단 좋은 거는요. 이게 무상으로 3년 동안 AS가 된다는 거예요. 아, PC 디렉트? 네. 요게 또 좋더라고요. 또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무상 보증이 된다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메모리까지 삼성 DDR3 메모리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삼성이 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뭐 삼성 진짜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감히 삼빠입니다. 그래픽카드 보여주세요. 네, 그래픽카드 짜자잔. 오, 이야. 귀여워. 귀여워? 네, 가와이. 가와이. 네, 그래픽카드는요, EMTEC HV, GeForce GT440, iStar D5, 512MB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네. 일단 뭐 40만원대 PC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PC를 가지고 정말 파워풀한 게임을 즐길 건 아니잖아요. 모던 워페어 같은 거, 프롭 정도 돌리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는 거. 네. 하지만, 우리 거짓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 장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러니까. 카와이이. 아니, 작은 고추가 맵다고? 네. 왜 그래, 오늘? 어우, 진짜 작은 거 아닌데, 오늘 그림이? 아, 이 끼우시게요? 잠깐만, 이게 1대 5냐? 왜 없어? 여기다 끼우면 되지. 이거 맞나? 네. 아, 맞구나. 어, 여기다 끼우면 돼요. 역시, 아! 역시 최은미. 제가 한 2년 정도 했더니 와 대박이다. 이제 좀, 조금 알겠어요 이제. 아니 심지어 뭐 그래픽 카드 보고 지금 강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맞아요. 이게 새끼 최고. 강아지 같지 않아요? 너무 와. 귀엽게 왈왈 짖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HDMI 단자를 지원해요. 우와 요거요. 그러니까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TV 빵빵하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우리 은미가 하는 거 네. 야동 볼 때 듀얼 모니터로 보는 거 모르는 거야. 아니야? 나야? 난 요즘 미스 리플레 빠져서 유천이 본단 말이에요. 와우. 아무튼 드라마 같은 거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실 때 일반 모니터가 좀 작다. 요즘 디지털 TV 집에 한 대씩 있잖아요. 네. 그때 연결하셔가지고 확장이 용이하게끔 돼 있다는 거. 맞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하드디스크랑 ODD 설명해드릴게요. 네. 진짜 단어와 표준 PC의 미친 존재감. 저 같은 존재죠. 그렇죠. 없어서는 안 돼. 하드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의 캐비어 블루 500기가고요. ODD는요. 네. 삼성의 제품입니다. 삼성 삼성전자 슈퍼라이트 마스터 SH-222AB 블랙이네요. 우, 박수 한번 치자. 오랜만에 삼성 나왔는데. 아, 뭘, 아까 램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네. 삼성 다 들어갔다니까 오늘. 어우 삼빠 맘에 들어 삼빠. 삼빠. 어. 네, 호빠 아니고 삼빠. 자 케이스는요. 기가바이트 제품입니다. GZ-H06 피닉스 제품을 준비해봤고요. 네. 멋있어요. 사실 뭐 미니멀리즘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주댕이즘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승현다운. 이거는 작지만 아름다운. 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듯이. 네. 맞아요. 어, 작지만 맵다는 거. 그만큼 예쁘고 우리가 뭐 집에 아무데나 내다도 네. 내다도 내놔도 내놔도 아주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 40만원대 이런 PC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거실에 두고 온 그렇죠?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래서 하드도 500기가로 우리가 넉넉한데 고를 때 어디에 내놔도 손색 네. 없을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다음으로 파워 얘기해드릴게요. 네. 파워는요 CWT GPA500S입니다. 오, 네,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는데 네, 뭐야? 아 이거구나. 어 이거야. 아, 네, 요게요 처음 가지고 왔대요 그 녀석들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는 20년 동안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대박. 파워예요. 아니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30여 개 그 대기업 그 제품에 연간 천만 개 파워가 들어가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 저번에 네. 그 녀석 완이 미국 출장 갔다 가더니 이거 가져왔구나. 아, 그거야? 아,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은 지금 다 알고 있고 많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우리 네. 다나와에서는 이제 들여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녀석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 이제 혼나야 돼 아주. 그래요. 뒤로 넘어가지 말아요. 네? 실은 뭐 유저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다나와에서 발빠르게 표준 PC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정말 튼튼한 업체라는 거. 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희 다 키워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AS 제가 무상 그 보증 기간이 1년이었죠. 2년으로 바뀌었어요. 왜 웃지?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웃는 아, 거야. 다시 컴퓨터 쓰면은
1년 동안은 고장잘 안 나. 네, 맞아요. 꼭 1년 지나는 그 367일째 고장이 한번 나더라고요. 오, 근데 왜 1년만 AS가 돼? 그러니까. 완전 짜증나게.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무상 AS 해드리고요. 네. 인텔 펜티엄 CPU 정품 들어가니까. 네, 3년 동안 무상으로 AS 그렇죠.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정품 이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 드리잖아요, 이거. 내 얼굴같이 동그란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은희는 진짜 가려지는 것 같아. 난 절대 안 가려지고. 아, 나도 아직 안 가려봐서. 하나, 둘, 셋! 어때? 낫네. 봐. 자, 저희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승현 씨, 저희가 오늘 좀 까불까불 거리면서 진행을 좀 편하게 했잖아요. 사실 오늘 뭐 이렇게 피디님이 저희한테 뭐 요청하는 것도 없었고, 네. 마음 편하게 좀 방송 진행을 했는데. 네. 저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 약 2년간의 단어 표준 PC에 함께 했던 자리를 네. 떠나게 됐습니다. 슬퍼! 저희가 뭐 둘이 결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좋은 데로 좀 가게 됐으니까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저 다나와 표준 PC에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뭐 야단쳐 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나 표준 PC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저 처음에 이제 생각 많이 나요. 진짜 버벅거리고 그러니까요. 제품 이름 아직도 좀 모르는 것도 많은데 그때는 더 심했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음번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네.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요. 다나와 표준 PC 계속해서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좀 많이 혼내주시고 좋은 말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나와 표준 PC 계속 사랑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볼게요. 네, 다나와 표준 PC 포에버 한번 외칠까요? 다나와 표준 PC 포에버! 박수! 감사해요, 여러분. 뭐야, 이거? 오! 우와! 진짜? 오! 오, 어떡해. 어, 우리 이런 것도 줘? 나도 안 줘. 아, 뭐야, 나도 바보야.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 저는 꼭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기만 줘봤지. 그니까 남자니까.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진짜 감동이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감사합니다.